다시 첫사랑. 승패를 결정하는 마지막 한 점 매치 포인트. 때론 사랑에도 그 한 방이 필요합니다. 친구와 연인, 그 어딘가에 서 있는 다시 첫사랑의 10분. 이제 최종 선택을 앞두고 그 혹은 그녀의 마음을 쟁취할 매치 포인트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어떤 분에게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지 결정하셨나요? 아직 결정 못하셨다고요? 아니면 여전히 상대의 마음이 조금 더 궁금한가요? 최종 선택을 앞둔 여러분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지? 오늘 밤 원하는 이성에게 1대1 대화를 신청해보세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5분.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해 준비된 공간에서 상대의 마음을 확인할 혹은 상대의 마음을 되돌릴 진솔한 대화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대화를 하고 싶은 이성이 여러 명일 경우 15분을 나누어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약간 묘한 기류가 다 있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15분이 짧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긴가민가 해요. 최후의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마음 표현을 하는 시간이라고 느껴졌고 정말 진지하게 저의 진솔한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요 언제 쉬죠? 오빠가 나 부를 줄 몰랐어. 야, 나도 고민은 했는데 부를 줄 몰랐네. 너가 좀 괜찮으면 돌릴게. 괜찮아? 괜찮아? 응. 아니, 나는 15분이 주어져서 말하고 싶은 사람 했을 때 연주 형도 얘기하지만 너도 부르고 싶었어. 어쨌든 너를 통해서 나도 이곳에 나오게 됐고 불러줘서 되게 고맙고 너가 어쨌든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돼서 좋은 추억으로 나는 남은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 나를 소환해준 너한테 진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때의 추억으로 묻어두고 저는 정말 히라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었구나. 여기 와서 지명이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속마음도 다 얘기해서 속 시원해요. 후련하고. 악수를 한 번. 고마웠어. 잘 보내줬어? 응. 되게 잘했네. 나도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었고 서로 응원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었거든. 되게 좋은 추억으로 감정 담고 잘 보내줬어. 완전 잘했어. 마음이 아프네. 감동이네. 응? 나한테 15분을 다 할애한 거야? 뭔가 말하려는데 뭔가 뜸들이는 듯한 느낌인데. 그런 게 있잖아. 뭔가 누군가한테 좀 호감이 생기고 마음이 가면 겁도 좀 생기잖아. 오빠랑 헤어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런 거를 뭔가 반복하기가 싫어요. 상처받을 것 같은 그런 연애를 하기가 싫어서 뭔가 좀 저랑 조금이라도 안 맞는다 싶으면 예전에는 그래도 한번 만나보려고 하고 맞춰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거 안 맞네? 그냥 안 봐야겠다. 안 만나야겠다.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뭔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해. 진짜 이렇게 금방 지나갈 줄 몰라. 아, 짧지. 짧지. 난 잘 모르겠어. 진짜? 근데 일단은 표현을 많이 한 건데. 근데 뭐 진짜 9일이 짧으니까 내가 표현을 못했거나 시간이 짧았거나 둔하고 설마 제가 확신을 안 준 탓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어쨌건 너가 오기 전에는 대화가 잘 맞는 사람이 없었을 거야. 영배 오빠 빼고는. 근데 너가 오고 데이트를 하는데 나는 처음으로 좀 진지한 대화도 되고 힘들었던 속마음을 참으니까 나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야. 이 다섯 명 중에서는 너한테 그래도 제일 대화도 통하고 내 자신이 편했어. 그게 좋았던 것 같아.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할 때도 재밌었지만 내 자신이 나답지 않다라는 걸 내가 느꼈거든. 근데 너랑은 내가 너무 편한 거야. 나도 그랬어. 그래서 나는 너한테 이제 계속 보냈던 거지. 근데 그게 너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됐었을도 됐겠다라고 나는 느껴. 전혀. 난 정말 감사함 100. 내가 뭐라고. 너가 그 불편함을 안 느꼈으면 좋겠고 그 부담감을 안 느꼈으면 좋겠다.
오빠를 말하고 싶었어. 알았어. 그건 내가 노력할게. 진짜로. 노력 안 해도 돼. 그냥 자연스럽게 변하면은 끝까지 뭐. 내일까지 있으니까 24년 화이팅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만나서 좋았고 못했던 데이트도 해서 좋았고 어쨌든 우리가 계속 전화로 그런 대화를 나눴었으니까 이렇게 만나서 맞아 함께 나도 좋았던 것 같아. 어땠어 여기 있으면서 오빠는? 이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좀 확실하게 관계를 좀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나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 우리가 뭐 하이 한슬아 진짜로? 어? 둘이 왔어? 잠시만요. 서운했던 건 있었어, 사실은. 근데 지금은 진짜 괜찮아, 다. 이미 진짜 너무 후루룩 털어버렸고 나도 또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와서 한슬이랑 훨씬 더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고 서로 또 잊지 못할 추억도 갖고 한슬이는 너한테 항상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저는 그러지 못하니까 동시에 좀 미안하고 나를 불러준 게 고마웠죠. 안녕? 안녕? 아니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어서 첫 번째로 고른 거예요. 오 진짜? 나는 퇴근하고 완전 충전됐었어 같아. 진짜로 나도 그랬어. 나는 어제 그 두 시간이 짧긴 했는데 제일 좋았지. 사실 나도 그랬어. 나도 되게 내 말은 말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I feel like something clicked. 나 스파크라고 할까? 그런 게 나는 좀 느껴졌어서 그게 나만 느낀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나는 들었어. 왜냐면 이게 인터랙션이잖아. 오빠는 되게 좀 솔직한 되게 솔직한 사람이니까 와 이 오빠 진짜 솔직한 게 너무 멋있었어. 그리고 그게 고마웠어. 그런 그만 봐. 그만. 지금은 21초. 그랬어. 나는 일단 아직 끝나진 않았고 나도 이제 내일까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물론 너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해. 그렇다면 그냥 그것까지가 내 노력인 거고 그거에 대한 결정은 다시 한번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이 나는 너가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한 당연히 승복을 하는 거지. 그거는 인생사가 그런 거 아니겠어? 아 울컥했어.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오빠는 완전 까칠하고 예민하고 진짜 다 얘기하는구나. 들어와 들어와. 좀 그런 성격일 줄 알았어. 나는 섬세한 편이 아니거든, 내 성격상. 난 좀 되게 칠칠 맞아.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오빠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점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 오빠가. 섬세하고. 그런 점들이 나는 되게
보기가 좋아. 기분 되게 좋았어. 그리고 뭐 솔직히 난 모르잖아. 오빠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지냈었는지.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막 나오기 전에 전혀 아니랬었다고 그랬었잖아. 아 맞아. 꽃도 주고 오빠가 생각하기에 되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게 뭔가 쫓겨서 그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렇게 너한테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오히려 그게 너한테 부담이 되니까 고민이 진짜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냥 너가 마음 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Nothing really got away, driving me crazy. 진짜 고민 많겠다. 그치. I need somebody to hear, somebody to know, somebody to have, somebody to hold. 아까 더 알아가고 싶고 그러긴 한데 그쪽은 또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오해가 쌓이는데 대화를 못한 거고. 그러니까 나의 하여튼 그랬어. 근데 다시 첫사랑. 긴 겨울을 이겨냈지만 찰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사라지는 봄꽃처럼 짧은 시간 설렘으로 가득했던 쉐어하우스에도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마음을 정한 상대에게 진심을 담은 고백 엽서를 써서 직접 전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최종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했다면 같은 장소에서 만나게 되고 마음이 어긋나 만나지 못할 경우 전하지 못한 고백 엽서는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과연 도착한 그곳에서 원하는 상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진심을 담은 고백이 반송되는 일 없이 무사히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와 진짜 마지막이다. 최종 선택? 선택이에요 지금? 지금? 연주를 처음 만난 장소에서 똑같이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되게 떨렸습니다.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제가 기다리는 입장이 되니까 되게 묘하더라고요.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치. 고백 엽서 아연 씨한테 썼어요. 누구를 했을까 이런 씨. 지금의 제 감정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아쉬움이 있는 쪽에 엽서를 쓰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연이에게 썼습니다. 와. 아버지가 딸 웃겨주려고 이러면서 아버지가 막 이렇게 보진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하긴 했지. 응 좋은데? 나도 좋아. 나는 사실 둘이 그냥 동굴 들어가서 이슬 먹었어도 내가 요즘 이상이 바뀌었는데 나를 되게 웃기게 하 나를 좀 아, 웃기게 하는 사람. 동배야. 잘했다. 잘했다. 저는 사실 제 마음을 확고하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좀 몇 가지 좀 저와 결이 다른 모습과 행동, 말투가 보였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계속 말하고 있을 때 집중을 못하고 어머 아 기분이 마냥 좋진 않았어요. Have you decided which one to choose or still working on? 저는 연주한테 마지막 엽서를 썼습니다. 연주한테 엽서 쓰면서 이때까지 썼던 거를 쭉 봤는데 처음에 연주 씨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쓴 건 이제 티오 이쁜 연주라고 썼거든요. 변화된 그런 것도 더 신기했고 그냥 되게 새로웠어요. 네 번 데이트하면서 점점 더 좋아졌고 그러면서 확신이 들었고 연주의 마음도 제가 많이 느껴졌고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가 저한테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할까 때문에 떨렸고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또 떨렸던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더 떨렸던 것 같아요, 그냥. 오빠 안녕. 안녕. 서로 눈이 딱 마주쳤는데 서로가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그냥 마주봤던 그 순간이 그렇게 데이트를 네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떨리고 약간 설렜던 것 같아요. 여자가 있네. 너무 부끄럽냐고. 뭐 교환할까? 아 그쵸. 읽어봐도 돼? 나도 읽어볼게. 투, 이쁜 연주에게. 같이 있으면 편하고 계속 웃게 되는 것 같아. 이쁜 연주야, 나 너가 정말 좋아. 얼른 보고 싶다. 투, 지명.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모든 날들을 채워가줄래 오빠? 정성 들여서 썼어. 아 진짜 나도 정성 들여서 적은 것 같아. 바람이 많이 불지. 그러니까 바람 왜 이렇게 많이 불지? 이렇게 볼까봐. 어디? 네, 여기? 네, 바람이. 아 좋네. 너무 이쁘다. 응 이쁘다. 와 이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 좋아 좋아. 아 좋다. 아 축하한다. 혜람이한테 엽서를 썼습니다. 아 피말리네. 아 저 반지를 계속 끼고 있어요. 별자리 반지. 끝날 때까지 끼자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와 미치겠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어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 예뻐, 어 예뻐. 여친이죠. 네. 어머.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꽤. 와 나 근데 진짜 오빠 없으면 어쩌지? 막 이 생각 진짜 많이 했다. 진짜 끼고 있었다. 짠. 중간에 막 벗었거든. 아. 너무 얄미운 거야. 안 오길래.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가지고 최종 선택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너무 다행이었고 나랑 마음이 통했구나. 아, 아 너무 좋다. 아. 줄까 우리 생각? 아. 오, 나 두 장이야. 우리 읽어보자 서로. 투엄준이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알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강서준. 안녕 오빠. 나야 준이람. 나도 더 알아가보고 싶은 마음이야. 마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건지 몰랐지만 오빠에겐 좀 더 솔직해져 볼게. 그래. 좋네요 되게. 완전히 통했네. 완전히 통했다. 아 좋다 좋다. 아, 벌써 듣고 풀이야. 아, 자 이대로 다 가는 겁니까? 고민이 저도 진짜 많았어요. 계속 흔들렸던 것 같아요. 오빠가 나한테 안 썼으면 어떡하지? 그럼 나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건가? 너무 떨렸어요. 안녕. 안녕. 안녕 아연아. 안녕 아연아. 안녕. 와 됐다 됐다 됐다. 뭐야? 와 와. 보다 좋았어. 보다 좋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정성스레. 들고 왔는데. 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꿈 같아요. 꿈 같고 다시 첫사랑의 설렘을 느꼈어요. 아주 많이 진하게 누구보다 진하게 느꼈을 거예요 제가. 그게 늦게 왔어. 아. 나 너 안 오는 줄 알았잖아. 아연아. 아니 나 사실 오빠 없을 줄 알고 진짜 긴장했어. 아 진짜? 어, 아 없으면 혹시라도 없으면 어떡하지? 전화번호 뭐야? 오. 어떻게 참았을까 전화번호 그러니까. 모르고. 근데 며칠 동안. 아 너무 좋다. 오빠 전화하는 거 좋아해? 어, 나 전화하는 거 진짜 좋아해, 그냥. 나도 전화 되게 좋아해. 그래? 응. 응. 자주 해. 응. 나 투머치 토커잖아, 그리고. 응. 괜찮아. 어. 너는 괜찮아. 그 오빠 들어주려나 또? 아, 그럼. 전 여자친구인 한슬이한테 엽서를 썼습니다. 와, 이유는요? 한슬이와 다시 재회를 하고 다시 만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한슬이의 앞날을 축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엽서를 썼습니다. 아~ 한슬이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을 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도 내 마음 후회 없이 하자. 저는 마지막 고백 엽서를
랑이한테 썼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마지막으로 지안님의 전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입주자 모두에게 마음을 전했네요. 아, 선택을 안 했구나. 선택을 안 했어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았고, 호감가는 상대를 지목하지 못한 건 저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지목할 수 있을 만한 첫사랑을 다시 찾기를 모두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